아니에요. 진짜. 아니 원래 사람이 마음씨가 예쁘면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. 지금 무대 하면서 보는데 여러분 눈이 다 너무 예뻐요. 여러분 진짜 예뻐요. 아까 인터뷰 하신 시디카 예쁜이는 누구예요? 저희 응원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보이는데 저기 멀리도 계세요. 잠시만 그러면은 한세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 조금 TMI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콘서트 그 선예매를 했거든요. 다들 예매하셨나요? 티켓팅을 했나요? 성공했어요. 성공했어요. 그렇구나. 저희 6월 1일 2일에 콘서트 하니까요. 오늘 무대 보시고 데뷔지 조금 더 보고 싶은데? 하면은 저희가 11일에 일반 예매하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 또 보러 오세요. 아셨죠? 진짜 진짜 올 것 같아. 근데 여러분 정말 아쉽게도 저희가 마지막 공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아쉬워라. 진짜 저희도 아쉬운데 근데 저 너무 궁금한 거 있는데 왜 가운데가 뚫려있는 거예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아무튼 저희 마지막 곡 또 어떤 곡인지 예상이 가시나요? 무슨 곡이게요? 아닌데? 진짜 아닌데? 왜냐면 저희가 매니아를 하려다가 마지막 곡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호응을 들어보고 호응이 너무 좋다 하면 그때 매니아를 하고 아니면 저희는 바로 퇴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? 저희가 이제 들려드릴 곡은 럼럼럼이라는 곡인데요. 사실 이 노래를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저희가 이 노래는 타이틀곡이 아니라 커플링곡이었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누가 몰라? 근데 이게 굉장히 호응을 지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. 맞아요. 그냥 의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그냥 질러주실 거예요. 여러분 무튼 매니악 무대를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의 호응이 달려있다. 맞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여러분 기대해도 돼요? 그럼 저희는 뭐 기만 안 하고 바로 럼럼럼 무대 하도록 하겠습니다.